안녕하세요, 럭녀예요. 다른 조현병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로서 또는 당사자로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저희 엄마는 최근에 더욱더 이 뭔가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서 감정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주 있어요. 그러잖아요.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조현병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어서 제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환청이나 망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데, 요즘에는 진짜 한마디로 귀신씨였다? 진짜 딱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마가 너무 왔다 갔다 해요. 아, 이게 치매인가? 좀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. 사실 이런 증상들을 볼 때마다 제가 바라보는 태도가 늘 이랬으면 좋겠지만,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그걸 보면은 너무 이게 감정이 같이 화가 나고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저도 화내게 되고 하다가 또 후회하고 저녁 되면, 아, 그렇지, 엄마는 환자고 조현병 환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인지하는데 그 엄마의 뭐알수 없는 말이라던가 이상한 사고방식들을 이야기할 때면 너무 그게 답답한 거죠. 더군다나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? 지금 가난한 나라에 진짜 한 시간에 1,000명씩 죽어가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,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거, 이거 그냥 감사하게, 그냥 지금 이거를 너무 좋게 좋게 살아가면 안 되나? 과거는 다 잊고. 근데 늘 이제 그 환청이란 게참 무서운 게, 아는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들려요. 이모들 목소리라던가,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되게 많이 느껴요. 아, 이제 자기가 막내니까 그 위에 그 언니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거를 이제 지켜보는 것만 남았고, 자기도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다가온다.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죠. 저도 진짜로 좀더 평정심을 갖고 이 가족으로서 대처하는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. 매일 약을 먹고 있고 병원에도 주기적으로 가는데, 증상이 이제 예전에는 좀 먹으면은 환청이 좀덜 들린다거나 조금 불안이 없어졌는데, 요즘에는 매일매일 먹는데도 이 불안이라던가 갑자기 사람이 딱 변해버리는 게 되게 심하세요. 그래서 좀 저도 새해에는, 아, 엄마에게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졌지만은, 바라볼 때 어차피 내가 걱정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이게 신경 쓰고 화낸다고 해서 엄마가 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좀제 마음을, 과거는 잊어버리자. 아, 그냥 지금 엄마 잊어버리자. 이런 증상을, 엄마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증상들을 좀 머릿속에 잊어버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고, 내가 뭐 엄마 말이 틀렸다, 맞다,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엄마의 이상한 말에 제가 휘둘리면서 같이 대꾸를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냥 그때는 조용히 엄마 말좀 수긍하고 진짜 한 귀로 듣고 좀한 귀로 흘리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동이 있는데, 아, 엄마의 이 파동이라는 이 주파수가 얼마나 안 좋으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매번 귀신 들린 것만이 안 좋은 기운들이 오갈까?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이유도 엄마의 파동 그 주파수가 안 좋기 때문에 나한테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아빠한테도 영향을 미치고, 그래서 같이 기분이 안 좋구나. 이게 정말 중요하다. 그래서 일단은 나부터 바뀌어보자. 내가 먼저, 그러니까 엄마로 인해서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거는 나도 그 상황에 계속 휩쓸려 다니는 거니까,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스스로 내가 먼저 좋은 그 주파수와 파동을 가져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. 새해에는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스스로 어떤 상황이든 좀더 긍정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 새해 희망이고, 그리고 다가온 2020년에는
진짜 인간이라는 게 엄마의 아픔을 쭉난 저는 지켜보면서도 그렇고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발전만 하면서 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 수는 없겠다. 어차피 진짜 잠깐 살다 가는 인생,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너무 막 안달나고 엄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깝다라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괴로워할 바에는 다음 빨리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시간들로 더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.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 새해에는 좀더 마음을 더 다잡고 우리가 희망으로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바뀐다면은 조현병이라는 자체가 뭐 완전 좋아질 순 없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